이해매치님, 일반암은 1회만 주고 소멸되는 거 아니었어요? 맞아요. 하지만 오늘 신상품요, 5번까지, 최대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현지 아빠님, 그럼 하나 걸리면 나머지 살아있는 나비 면제는 어떻게 돼요? 일단은 유상 진단 와우. 시 나비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. 어린이 보험, 성인 보험, 유상 나비 면제가 없어졌잖아요. 하지만 암보험, 국내에서 암보험 중에 유사암 진단 시, 갑기 경제 진단 시 나비 면제 받을 수 있는 일단은 암보험이 10월 11일 날 또또암 최대 일반암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. 자, 김니김니님, 두 번째 암 넣었을 때도 비싸던데 최대 5번이면 많이 비쌀 것 같아요. 궁금해서 시험 중입니다. 옛날 현대상처럼 2차 암 이런 거 아니에요. 위암 걸렸을 때또 재진단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. 일단은 부위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암에서 위암이 걸리면 위암 진단금 받고 없어지잖아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하지만 위암 걸렸을 때 위암 진단비 나가고요. 나중에 췌장암이나 대장암 걸렸을 때 따로 대장암이 나가는 거예요. 부위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일반암 1억을 넣어놨다. 그러면 각각 최대 와우. 5억까지. 요즘에 암은 정말 지긋지긋해요. 암이란 거 완치가 없지만 일단은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 매우 경쟁력 있고요. 정말 대박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